그래서 the future is not ours to see. 그러니까 그 미래는 예측 못하니까.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가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주제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자연 현상을 갖다가 수학적인 모델을 써서 예측한다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지만 100% 설명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했던 이야기 중에 어떤 수학적 법칙들이 리얼리티를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건 얘기해 주면 그 수학적 법칙은 확실치 않고 또한 모델들이 확실치 않은 한 그것들은 실제를 나타나지 못한다. 이제 그런 걸 uncertainty quantification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응용수학계 기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상학 그다음에 기계공학 이런 데서 이제 요즘 뜨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어떻게든지 한번 quantify를 해보자라는 건데 그 2002년도 그러니까 2002년 2월 2001년 1월 9월 11일 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예, 그 테러리스트가 그 비행기를 납치를 해가지고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두 개를 갖다가 충돌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생각도 못했던 쌍둥이 빌딩이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02년 2월에 럼스펠드가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 당시 이제 그 비행기를 하이잭했던 게 이제 알카에데인데 알카에데하고 후세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제 인터뷰인데 한번 보시죠. There are reports that there is no evidence of a direct link between Baghdad and some of these terrorist organizations. There are known knowns. There are things we know we know. We also know there are known unknowns. That is to say, we know there are some things we do not know. But there are also unknown unknowns. The ones we don't know, we don't know. Excuse me, but is this an unknown unknown? 자, 이제 다시 아까 저 그 인터뷰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자가 테러리스트 집단과 바그다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럼스펠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re are known knowns, there are known unknowns, there are unknowns unknowns.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것도 있다. 요게 이제 그 실제입니다. 사실 모델링을 할 때. 그래서 UQ라고 하는 uncertainty quantification이라고 하는 건 실제 현상을 기술하는 모델에서 불확실성의 효과를 정량화하는 학문인데 현재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히스토리가. 근데 최근에 이제 공학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고요. 실제로 UQ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 모델이 잘못됐으니까 저한테 어떤 답을 그냥 답만 주면은 제가 믿을 수가 없지만 이 UQ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떤 신뢰 구간을 주는 거예요. 99% 신뢰 구간을 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수학이 과학의 언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 동의가 됐으면 제가 강의를 잘한 거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는 강의는 지금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학부 4학년 1학기 때 한 학기 강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시간씩 15주를 한다고 그랬을 때 45시간을 하는 강의인데 그걸 1시간에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했으면 제가 너무 좌절스러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수학이 추상적으로만 느껴지십니까? 마지막으로, 물론 뭐 저 같은 수학자도 있고요. 이제 아마 이번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부류의 수학자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 하여튼 뭐 그 꼭 수학자가 이런 사람이 수학자다 이렇게 우리가 정형화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언서턴티가 있어요. 여기에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인공지능 이런 걸 준비했던 그 비전을 가진 수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70여 년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20세기 전반기에 살았던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튜링, 알렌 튜링이라는 분이 이제 인공지능의 그 아버지라고 부르죠. 또 두 번째 노베르트 위너라는 그 미국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이버네틱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1948년도에 쓴 책 제목이 사이버네틱스입니다. 정의가 뭐냐면 The Science of Control and Communication in Animals and Machines.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꿈꾸고 있는 기계하고 우리 인간하고의 그 인터랙션, 대화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그걸 생각했던 분은 위너입니다. 벌써 한 70여 년 전에 그런 생각을 다 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통신의 아버지, 인포메이션, 정보 이론의 아버지인 클로드 쉐논이라는 분인데 그 쉐논이 쓴 논문에 48년도에 나온 논문의 제목이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아까 저도 소망이 있다면 저도 저런 논문 한번 쓰고 싶어요. A Mathematical Theory of Something. 예. 자, 이제 마지막 거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하여튼 수학은 자연을 기술하는 언어일 뿐만 아니라 뭐 제가 그 예로 들었지만 우리 몸, 우리 뇌, 우리 심장 그런 혈관, 신경계 등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로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약간 뜬금없는 얘기지만 수학 기반으로 미래 산업을 준비하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4차 산업까지 지금 4차 산업이 진행 중에 있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4차 산업을 준비한 그 비전을 가진 학자들은 벌써 70년 전에 이미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5차 산업, 6차 산업 잘 모르겠어요. 5차 산업이 뭔지 6차 산업이 뭔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우리가 얘기 그걸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어떤 그 미래학자는 5차 산업은 뉴럴, 키워드가 뉴럴이라는 말이 될 거고 6차 산업은 모레큘라. 결국에는 아주 극소 어떤 셀, 우리 그 몸, 우리 몸을 이해하는 게 아마 그 5차, 6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이것도 약간 이머징하는 학문 분야가 퀀텀 바이올로지입니다. 퀀텀 미케닉스를 셀 레벨에서 한번 적용을 해서 그 광합성이나 어떤 셀들의 어떤 그 기저를 갖다 이해하는데 이해를 해보자라는 게 퀀텀 바이올로지인데 이게 요즘 또 중요한 핫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저는 퀀텀 플로킹 제가 연구해왔던 것들 앞에다가 퀀텀 붙여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거시세계의 그 복잡계 시스템의 어떤 그 그룹 다이나믹스를 봤다면 이제는 퀀텀 레벨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퀀텀 플로킹, 퀀텀 싱크로나이제이션, 퀀텀 카오스. 사실은 요 두 개 퀀텀 싱크로나이제이션과 퀀텀 카오스는 이미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 그 분야입니다. 물리 쪽에서. 근데 퀀텀 플로킹은 아직 그 모델 자체도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구글링을 뭐 좀 해보니까. 마지막으로 제 강연과 관련된 추천 도서는 카오스. 제임스 글릭이 쓴 카오스라는 책하고 스티브 스트로가츠의 싱크. 그 다음에 제임스 글릭이 쓴 아까 인포메이션의 아버지인 쉐넌의 일종의 그 전기와 같은 저런 책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그 며칠 전에 저희가 강연자분들과 사전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실 그 교수님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수학도 하승열이 과연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었는지 잠깐만 얘기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좀 그 뭐 대학 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좀 부끄러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재수를 해가지고 우연찮게 수학과를 오게 됐고 1학년 1학기 때는 좀 방황도 했습니다. 사실 대학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1학년 2학기 때 일종의 저희 그 2년 선배인데 지금 서울대 산업공학과에 계시는 이재욱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선배님이 아,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국비유학생이 돼서 외국 유학도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 한번 열심히 해서 한번 국비유학생이 돼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 거의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거의 고시 공부하듯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게 뭐 고시생들 패턴으로 중앙도서관에서 늘 그렇게 공부를 했죠. 예. 예, 아까 하승열 교수님께서 지난해 한국과학상을 수상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상이 1년에 두세 명 정도 주어질 뿐만 아니라 수학계에서 이상을 받는 경우가 정말 흔치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석학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학창시절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역시 비유마마 시절을 보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뭐 자세한 이야기들은 2부 패널 토의를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패널을 함께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 패널 토의를 이끌어 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오늘 패널 토의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분은 아주대학교 배형옥 교수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주대학교 금융공학과에 있는 배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 아주 멋진 강연 들려주신 하승열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하승열입니다. 네, 먼저 두 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말씀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예, 배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수학과에서 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부터 저 아주대학교 경영대 금융공학과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는 개인적으로는 유체학을 연구하기도 하고 동시에 금융공학 및 금융수학을 투자자들의 허딩 비해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체역학이라 그러면 약간 물리학적 개념 같이 들리고 그다음에 수학을 또 전공하셨고 또 지금은 금융공학과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모양이죠? 사실상은 유체역학과 금융공학은 사실상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제 분야가 유체역학보다는 편미분 망령식의 전문가로서 금융공학에 편미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제가 배우는 이런 편미분 망령식을 갖다가 유체역학의 여러 현상에 죄송합니다. 금융공학 여러 현상에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승열 교수님도 혹시 연구 분야를 조금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제 강연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0여 년 동안은 그 플로킹 동기화 현상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과 그 분석 같은 걸 했는데요. 물론 제가 오늘 강연에서는 편미분 망령식 관련된 모델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예, 저는 그 두 현상에 대한 어떤 수학적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공부할 때, 그러니까 박사과정에 있을 때나 박사 받고 서울대 교수가 됐을 때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하게 되리라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 카오틱한 그런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어떤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패널 토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군집 현상 A to G라고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청중분들 입장에서는 군집 현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직은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연 중에 소개를 쭉 해주셨지만 군집 현상이란 말도 있고 또 플로킹이라는 말도 사용이 되고요. 또 동조 현상이라는 말도 이제 해주셨는데 이것들의 의미가 다 같은 의미인지 먼저 여쭙고 싶네요. 네,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다 같은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군집, 그 애그리게이션 박테리아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어떤 그 기둥을 만든다든지 그런 현상은 위치에 대한 어떤 그 집중 현상이고요. 아까 플로킹 현상이라고 하는 건 새떼들이 같은 속도를 가지고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집중 현상이고요. 아까 동기화 현상은 위상이나 프리퀀시
가 같아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같은 그 현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말들이 결국 이제 같은 이제 의미다 그런 말씀이신데 마지막에 또 소개해 주신 카오스 이론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군집 현상과 카오스 이론은 또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그 군집 현상과 카오스 물론 어떤 시스템이 카오틱한 현상을 보일 때도 있고 똑같은 아까 제가 그 아까 제 강연에서 보여드렸던 그 로렌츠 이퀘이션도 그 앞에 그 변수가 코에피션트가 변함의 어떤 일정한 값을 취할 때만 카오틱해지거든요. 아니면 아까 로지스틱 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정상적인 다이나믹스를 보일 때도 있고 카오틱한 다이나믹스를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약간 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연구하시는 대상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다체거나 이제 복잡한 그 개를 다루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그걸 자연 현상 위주로 다루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사회 현상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 제가 사실은 이쪽에 이제 그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군집 현상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아마 지금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예전에 그 소고기 그 우리 그 파 그 뭐죠? 네, 광우병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아고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여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항의하고 이런 거 현상들 저는 굉장히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구심에서 시작해 가지고 제가 그 예전에 그 지금 연세대 사회학과에 있는 강정환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연세대 수학과에 있는 강경 교수님하고 이렇게 공동 연구로 그런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으로 나온 건 뭐냐면은 우리 그 소셜 시스템에서 계층이 어떤 사람은 나는 상류층이다, 어떤 사람은 중류층이다, 어떤 하류층이다. 이 계층이 왜 생기는지를 갖다가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저기 저널 오브 매스매틱 소시얼로지에 저희가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금융에서 그런 금융 내지 경제에서 그런 현상을 갖다 주로 분석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금융위기를 미리 예측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그 금융위기 때와 평소 때와 다를 때 무슨 현상이 차이가 있는가 보니까 변동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변동성인데 변동성이 금융위기 때는 급격하게 동기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관측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학적으로 이제 그걸 금융 현상에 대한 그리고 그러지 않은 것의 차이에 대한 모델링 같다. 우리가 지금 한 4년 전인가요? 하 교수님하고 같이 좀 모델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 보면 투자자들의 요새 비트코인 했죠. 거기서 보면 가격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한동안 뛰어들다가 그 주식이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폭락하고 또 어느 순간 오르고 왔다 갔다 하는 오름과 내림을 갖다 반복하는 이런 것이 사실상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이거든요. 이것이 그것을 갖다가 금융에서는 허딩 비헤비어라 합니다. 역시 이것 또한 군집 현상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패션. 예, 의류에서 패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계절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평창 패딩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옷을 입잖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왔는데 바로 옆에서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다른 어느 정도 거리감을 주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하버드대학 로스쿨의 석진희 교수란 제가 우연히 논문을 찾아봤는데 석진희 교수가 디퍼렌시에이션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현상하는 것은 패션.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제 연구도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경제에서의 문제라든가 예. 지금 말씀하신 패션 같은 것도 결국은 수학적 모델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 그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모델링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사회 계층이 왜 생기는지를 좀 궁금해가지고 이제 수학적 모델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방금 그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상류층에 있는 사람은 그 밑에 자기가 생각할 때 밑에 층에 있는 사람이 자기와 비슷하게 행동하면 뭔가 이렇게 그 다르게 하고 싶어하는 디퍼런시 약간 그 리펄션이 작용하고요. 반면에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는 어트랙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리펄션과 어트랙션에 의해서 그런 사회 계층이 생긴다는 걸 수학적 모델로 저희가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현상 같아요.